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예쁜 아이들 지금 얼른 분갈이 해놓고 다른 일 봐야 되겠어요. 해가 어둑어둑해지니 또 마음이 바빠지네요. 이게 햇살 쨍할 때 해야지 애들이 더 돋보이고 이쁠 텐데. 아, 시간이 그러네요. 요 아이는 로벨리아라고 해요. 로벨리아. 이 아이는 오보코니아. 조금 생소한 이름이죠. 뭐 앵초처럼 그런 계량종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아이는 처음 만나봤는데요. 꽃색이 여러 가지 살구색, 핑크색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제 눈에는 이 색이 들어왔어요. 꽃색이 이런 청색 계열을 제가 좋아하는가 봐요. 핑크도 엄청 좋아하는데 애들이 더 이뻐 보여요. 그래서 애들이 한동안 그냥 화분에 그냥 있다가 오늘은 얻는 분갈이 해줘서 또 여름 오기 전에 여름 잘날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이 로벨리아는 굉장히 이제 또 햇빛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그늘도 안 되고 이 꽃있는 특성 애들이 꽃이 많은 애들이 굉장히 저걸 햇빛을 요구해요. 해를 많이 봐야지만 애들이 힘을 내서 꽃을 피우는데 그렇다고 땡볕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줄기도 너무너무 여리하고 해서 꽃이 많은 아이들은 너무 뿌리 탈탈 털면 몸살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털고 있던 터분에 제가 한번 심어 볼게요. 또 물마름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너무 뭐 상토에만 심어 놓으면은 여름에 물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바둑이나 섞어서 심어 주면 좋아요. 저는 바둑이랑 상토랑 플라이트 이렇게 섞어서 쓰거든요. 마사토도 섞어서 쓰고요. 그래야지만 애들이 여름에 너무 여름에 진짜 하루가 멀다고 물을 줘야 되거든요. 베란다 안에서는 그나마 그러지만 햇빛 있는 곳에서는 진짜 물 말려 죽이기 딱 십상이에요. 햇빛 잘 드는 창가 정도에 애들을 키워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흙을 탈탈 털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꽃이 있는 애들은 너무 털어버리면 애들 스트레스 받아요. 뿌리는 좋아요. 여기다 뿌리 흙을 옆으로 하고 얘들이 저 작년에도 하얀색으로 키워봤거든요. 어느 순간에 물 말라가지고 가버리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죠. 이게 다육이는 어느 정도 물을 굶겨도 괜찮아요. 잘 견디고. 오히려 물을 굶겨야지 애들 짱짱하게 산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얘들은 어느 정도 물을 말려버리면 힘들어서 안 돼요. 이게 줄기 아래쪽으로 이거 손가락으로 찔러 본다든가 젓가락으로 찔러 봐서 어느 정도 거두기 바짝 말랐다 싶으면 물을 챙겨줘야 돼요. 얼른 챙겨줘야 돼요. 애들이 꽃이 많은 애들은 저면광수로 해주는 게 좋죠. 너무 위에서 꽃에 물이 가면 애들 물이 꽃이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들은 다 아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면광수 해주고 오는 게 제일 좋죠. 꽃 색감이 연한 보라색이라 너무 예뻐요. 얘들은 또 상전처럼 창가에서 모셔야 돼요. 햇빛이 또 너무 안 들어도 안 되니까.
농원에서 온 아이들은 이 뿌리가 엄청 줄기가 엄청 여리여리해요. 그래서 통풍 잘 되는 곳에서 조금씩 굳혀야 돼요. 이 아이 이름은 로벨리아예요. 로벨리아. 이 다이소에서 큰 거 일부러 얘들 식물용으로 따로 사다가 꽃들은 바로 심어서 바로 물 저면 관리소 하시면 제일 좋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딱 어무려서 심고 싶죠. 이렇게 하면 보기는 좋죠. 근데 얘들이 통풍이 또 중요하니까 저는 약간 위로 심었어요. 그래서 얘들 사이사이에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마음으로 약간 높여서 심었습니다. 근데 약간 흩어지는 느낌이지만 얘들이 또 통풍이 잘 돼야 되잖아요. 오버코니아. 오코보니아 하기 쉽죠. 오버코니아 이 아이는 전번에 언젠가 겨울에 부산 가서 도영공방 언니가 저에게 선물해 준 이건 분이라고 해야 되나 수저통이라고 해야 되나 큼직해요. 여기다가 밑에 구멍은 있거든요. 그냥 마사토 넉넉히 아래에 베스층 깔아서 심어줘 볼 생각입니다. 이 아이도 뭐 앵초 뭐 계량종 이런 아이라 얘도 은근히 통풍도 잘 돼야 되고 햇살이 필요한 아이랍니다. 물 먹을 때가 돼가지고 얘가 빨리 물 달라고 해서 얼른 분갈이 해서 또 물 주려고요. 이거 뿌리가 꽉 차 있습니다. 조금만 걷어내고 이 꽃 피우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죠? 이렇게 꽃 피우는 아이도 완전히 건드려 가지고 애들 힘들게 하는 것보다 조금 살짝만 하고 흙을 보충해 주는 형식으로 하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이 아이도 햇빛이 굉장히 필요한 아이. 꽃 보는 아이들이 다 햇빛이 필요하지만 너무 예쁘다. 은근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다 뭘 심을까 제가 굉장히 얘는 어디다 써먹긴 해야 되는데 뭘 어디다 써먹을까. 요 작은 거랑 두 개 주셨는데 그 작은 거는 실제로 주방에서 티스푼인 꼬지로 제가 쓰고 있거든요. 작은 스푼들 포크 꼬지로 제가 쓰고 있는데 이 아이는 좀 커서 분으로 써야 되겠다 하고 오늘 주인을 만나는 것 같아요. 앵초도 물을 참 많이 먹잖아요. 얘도 거의 앵초 계량종 같아요. 정확한 정보는 제가 없거든요. 근데 꽃 피는 거나 꽃대 올라오는 거나 이런 걸로 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앵초나 이런 것보다 잎이 더 부드럽고 좀 널찍널찍하고 열무 이파리 같아요. 꽃 피는 아이들은 물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꽃 좀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또 물 마르지 않게 잘 챙겨줘야 돼요. 얘들을. 아랫잎장들 조금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랫입장들이 너무 많으면 애들 또 영양 분산도 될 뿐만 아니라 통풍이 잘안 돼서 또 애들 힘들 거니까요. 어머, 너무 예뻐요. 이 밤에 봐도 예쁜데. 너무 예쁩니다. 예.